안녕하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많이 오셨네. 장이 폭락해도 오시는 여러분들은 고수님들이십니다. 아, 우리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나요? 뭐 장 떨어지면 전문가들, 방송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 적어놓으세요. 방송하다가 장 떨어진다고 방송 취소한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놔. 돌파리들이다. 다른 말로 할 거 없지 뭐. 떨어지면은 이름 적어놔. 그런 사람은 장 좋을 때 나와. 장 떨어질 때야말로 왜 여러분들이 무방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도착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짜가지고 출석률 좋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지금 요 132명 이쪽에, 저쪽에 17명. 아, 요 저분들만 어떻게 탁 두욱 이름 적어놓는 방법 없나? 에, 아, 신이님? 네. 그래요. 자, 오늘 일단은 시장이 작년 6월같이 떨어졌죠? 작년 6월같이 된 게 참 새로운 주도주는 언제 나와요? 대폭락에 나와요. 그래서 대폭락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그동안 인기 있던 애가 떨어지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좋은 주식들이 박앤세일을 언제 해요? 장이 대폭락 나와야 박앤세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대폭락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 가치 있는 주식을 저가에 살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돈이 또 없는 사람 많지? 아이고 참... 태리 형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우당탕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 우당탕 떨어지는 칼날. 아이고 주가 하락은 양날의 칼날이다.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다. 오늘은 성사의 말씀을 하나 읽죠. 짧은 글이지만 그 가치 투자의 대가이신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한 구절 듣도록. 아, 이게 돈이 항상 좀 있어야죠. 돈을 다 쓰면 어떡해요. 그 다 욕심이라고. 볼베팅. 볼베팅은 많이 떨어질 때 퓨리베팅하고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은 와요. 요럴 때 베팅하면 손실이 없이 그냥 직행으로 가죠. 요새 V자 판담에 들어가면 늘 그 직행버스 아니야?
그래서 늘 이런 얘기 있잖아. 버스가 지나가면 리무진이 와. 말 바꿔야 될것 같아. 자, 받아 적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가면 급행 버스가 온다. 급행 리무진이야, 이제. 그냥 리무진 하지 말고 버스가 지나가면 급행 리무진이 온다. 그지가? 급행 버스보다 급행 리무진. 그지? 급행 버스보다는 버스가 지나가면 급행 리무진이 온다. 아, 이게 좋다, 이게, 그지? 급행. 내가 증거 보여줄게, 증거. 오늘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주식이 또 하나도 없으면 안 돼. 평소에 언제나 늘 물려 있어야 돼요. 그죠? 늘 물려 있어라. 빠르긴 KTX가 제일 빠르죠. 자, 우당탕 떨어지는 칼날. 우당탕 떨어지는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주식 하락은 양날의 칼날이다.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 자, 주식이 떨어지는 건 양날의 칼날 같은 거네. 좋은 점도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돈 가진 사람은 나쁘고, 현찰, 돈 가진 사람은 좋은 점이고, 현찰,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점이지. 그죠? 그죠? 양날의 칼날인데, 돈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폭락. 어두운 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무언가 무서운 것을 떠올린다. 아이들은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귀신은 항상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지만 아이들은 실제하는 것처럼 무서움을 느낀다. 아이들을 느끼는 공포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특히 어느 정도 자란 아이가 낯선 소리에 놀라 엄마 아빠의 방으로 뛰어든다면 지나치게 겁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식시장에서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대다수의 투자자는 낯선 소리에 놀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한다. 그렇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수긍이 된다, 1번. 네. 맞다,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사실 애들 놀리는 것보다 더 무섭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귀신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주식시장에 돈 뺏기는 거 쓰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좌에 돈을 뺏기는 것이다. 썩을. 안 그래? 귀신 나오는 거, 애들이 귀신 나오는 거더 무섭잖아요. 돈은 잃는 것. 그죠? 돈은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는데, 뭔지 알게? 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는데.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 마누라가 상패? 스탕론, 엄마, 신용미수. 그렇지. 바로 제일 무서운 건 스탕론, 신용미수 쓴 놈. 깡통. 깡통 날때 제일 두렵잖아요. 어머나! 융자 내다가, 집 담보해서 융자 내다가 깡통 나봐라. 참, 기가 막힌 거지. 거기다 어떤 놈은 옵션 매수, 담보도 부족한데 진짜 옵션 매도 쳐가지고 또 지랄하고 집으로 차압 들고 금융 파산자 되는 거. 그거 진짜 깡통이 제일 무서운 거지, 그지? 예. 현찰 가지고 있는 놈은 언젠가 살아난다고. 예. 현찰로 산 놈은 살아나. 아. 어서 오세요, 대자이님.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들어야 되는 부처님 말씀 하나 올려 주세요. 자, 아까 우당탕 소리 들으면 애들이 무서워한다 했죠? 일반 투자뿐 아니라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같은 이른바 주식 전문가는 사람들도 주식장에서 나는 쾅쾅 소리를 얘는 깜짝 놀라며 과잉 반응을 보낸다. 그죠? 전문가들은
무료 방송도 취소한다. 그치? 전문가들은 무료 방송을 취소해. 무서워가지고. 안티 나올까 봐. 장 좋을 때큰 소리 뻥뻥 친게장 빠지면 다 본전이 다 나와 보죠. 그죠? 그렇게 톡 가는 거야, 톡 가는 거야. 에이구, 전문가들, 여기 전문가들 좀 왔지? 내가 한마디 가르쳐 줄게. 장 폭락할 때 세게 말해, 괜찮아. 그래야 나중에 자랑거리가 생긴다고. 지랄하고, 장 빠지면 톡 가고, 장 올라오면 또 와서 그냥 큰소리 뻥뻥 치고. 예, 힘들어도 장 빠질 때 강의를 해야지. 주식시장은 때로로 우당탕 거리는 쾅쾅 거리던 요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다.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다. 예상보다 좋지 못한 실적이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악재로 급락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동안 대장이 일어났던 삼성전자가 자작나고 있죠. 대장 바뀌는 게 이번에 대장 바뀌는 거야. 너 터지는 소리가 대장 저렇게 맞아갖고 무슨 대장 하겠어, 그지? 대장, 너 잠시 쉬어. 주가 하락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일종의 세일 행사다. 자, 맞지? 여기가 받아 적어요. 자, 주가 하락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일종의 세일 행사다. 받아 적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미리 예. 할인 행사 때 무엇을 살 건지 미리 계획해 짜임새 있게 소비할 수 있기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도 차분한 마음 먹고 싸고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 분석하고 준비해 두어야 된다. 요새 말해요, 2만 원짜리가 배당 1,000원 줘요. 야, 그런 거는 저기 5% 배당이죠, 5% 배당. 그런데 지금 배당이 1년을 보관했을 때 1,000원을 받으면 5%지만 지금 6월도 다 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을 보관하고 1,000원을 받으면 몇 프로 배당인가요? 2만 원 들여서 6개월 만에 1,000원 받으면 몇 프로 배당해요? 그렇죠. 금리는 떨어지는데 배당. 부자들은 요새 가치주를 죽고 있어요. 저희도 요새 가치주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두려워한다. 남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덩달아 주식을 팔아 손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현금으로 달아난다. 이것은 정말 조리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것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아니다. 위험한 것은 주식이 살때 지불한 가격이다.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주식 샀다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내재가치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떨어진 들 위험할 바가 없다. 나는 투자들이 두려움에 쫓겨 급하게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유가 급등. 사리적인 물가 상승, 경기 침체야말로 1972년, 72년부터 74년 주식시장 급락,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나 폭락했던 1987년 블랙 먼데이, 1989년 작은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정급 본드 시장 붕괴 1990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이르러 주가 하락. 2001년과 2001년 9.11 테러. 그죠? 이럴 때 주식시장이 큰 충격 속에 추락할 때, 대다수 투자자는 TV나 신문에 보도된 부정적인 소식에 위축돼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남들이 주식을 급하게 처분할 때,
당신은 연과 판매 중인 주식을 꼼꼼히 살피면서 주식 쇼핑에 나서야 한다. 재정 상태가 탄탄하고 이익이 꾸준히 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 경험상으로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견실한 기업은 주가가 급락해도 언제나 회복됐다. 주식시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주식을 사면 훗날 뛰어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연구조사로 증명됐다. 1932년부터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좋은 주식은 예상치 못했던 악재로 큰 폭으로 떨어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유럽,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 시장에서 수익률이 매우 좋았던 주식은 이후 수익률이 낮아졌고 그러니까 최근 2, 3년에 수익 좋았던 것 수익률이 저조했던 주식은 이후에 수익률이 높아졌다. 오늘 최악의 주식이 내일 최고의 주식이 되고 여기 적어야 돼. 아이고 여기 이제부터 받아 적어야 됐다. 최근 수익률이 매우 좋았던 주식은 뜨세요. 이후 수익률이 낮아졌고 수익률이 저조했던 주식은 이후 수익률이 높아졌다. 야 이거 교체 매매 얘기네. 최근에 겁나게 많이 먹었던 종목 비싸대기 갈기고 최근 가장 진상 떨었던 종목을 사라는 얘기 같더래. 최근 3, 4년 동안 최고의 인기 있던 주식을 멀리하라 이 소리예요. 수익률이 저조했던 주식은 이후에 수익률이 높아졌다. 파트론이요? 파트론한테 물어봐.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야죠. 오늘 최악의 주식은 내일 최고의 주식이 되고 오늘 사랑스러운 애인 같았던 주식은 내일 쪼글쪼글한 할머니 같은 주식으로 변한다. 이야 이게 참 멋있는 얘기다. 요거 적어야 되겠네요. 오늘 최악의 주식이 내일 최고의 주식이 되고 야 오늘 최악의 주식이 내일 최고의 주식이 되고 오늘 사랑스러운 애인 같았던 주식이 내일은 쪼글쪼글한 할머니 같은 주식으로 변한다. 어메 죽겠네. 저거요 저거. 뉴욕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다.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손을 다친다는 떨어지는 주식으로 함부로 사면 손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1년에 60%나 폭락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급증할 때야말로 가치 투자의 기회다.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주식 세일 기간이다. 다만 떨어지는 주식을 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언제나 안전 마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 마진의 원칙을 지키면 주식 투자에 실패할 확률은 크게 준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은 주식이야말로 떨어지는 칼날이다. 고평가된 주식은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잡으려 하지 마라.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 거고요. 또 조정을 많이 받으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기 싫은 종목이 미인이 되고요. 오늘 이쁜 주식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된다. 이야, 쪼글쪼글. 이야, 진짜 복사해서 붙여야 되겠어요. 응? 만화를 그려야 되겠어, 그지? 오늘의 이쁜 애인은 먼 후일에 쪼글쪼글 할머니가 되고 지금 진상 같은 할머니는 처녀가 된다네. 미국에도 이제 1970년대 주가가 하락해서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완전히 떠났던가 봐요. 3년간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나 워런 버핏 같은 가치주자는 주가 급락으로 인한 싼주식들 많아졌다고 좋아했다. 버핏은 경제주간지 포브스지 1974년 11월 1자 인터뷰에서 큰 폭의 주가를 하락을 겪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을 마치 이렇게 표현했대요. 할렘 이상한 동네죠. 할렘 이상한 동네잖아요. 과도하게 거시기를 즐긴 남자와 같다고 토론했다. 야, 이거 뭐 주식시장이 폭락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마치 할렘가에서 과도하게 거시기를 즐긴 남자와 같다고 토론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이 평범한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뒤라 주식이라면 진절머리를 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20년 만에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돈은 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가지고 있으면 또 깎아주고요. 그죠?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요즘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퍼가 아마 제일 얕을걸요. 아,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선 가장 퍼가 얕은데 또 조정도 아주 심하게 하네요. 심하게 해요. 이 조정을 끌고 내려가는 건 삼성전자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습은 삼성전자 모습하고 너무 똑같죠. 네, 삼성전자의 모습과 종합지수의 모습. 오늘 또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미리 떨어질 때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고통받을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그 지금 보면은 리먼 사태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죠? 예. 그냥 꾸준히 신고했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그 특히 작년 같은 데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신고가, 대통령 선거의 신고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증거는 없지만 이상하네. 선거 때마다 왜 신고가를 냈는지. 예. 그죠? 예. 왜 신고가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요새 또 예.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또 그냥 대그룹들은 또 요새 아, 또 찬밥. 그죠? 요 재계 잘 나가는 분들이 전부 요새 총무소 가고 물려면 법정에 불려가고 요새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아, 주식시장이 흔들릴만도 해요. 그죠? 예. 근데 포스코 같은 거는 미리 떨어져가지고 예. 졸졸졸졸졸 흘러내려서 뭐 많이 떨어졌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미리 떨어지 미리. 예.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아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삼성전자만 여기서 작년에 아 대통령 아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현대차도 한 가닥 했네요. 4월달에 그죠? 예, 신고가나 했다가 아, 12월달에 약간 거들다가 11월달 했나? 11월달이죠. 약간 거들 거까지 거들고 그냥 완장창 빠져버렸군요. 아, 못 견디고 얘도 약간 거들었네요. 예. 그렇지만 예. 그 여러 차례 빠졌죠. 예, 17만 6천 원까지 뭐 예, 27만 원에서 10만 원이 달아났으니까 3분의 1 이상이 달아난 거죠. 10만 원이니까 예, 한 5% 달아났다고 봐야 될까요? 33%? 예, 삼성전자로 말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달아나는 거죠. 예, 그 삼성전자 지금 아직도 뭐 120 얼마니까 양놈의 새끼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봐. 그냥 오늘도 그냥 귀싸대기 막 갈겨버리는 거야. 삼성전자 그냥 척척 따고 때리는데 그놈의 새끼들. 아니 귀싸대기를 그냥 척 철럭철럭. 근데 삼성전자 뒤지게서 터지고 지금 힘도 못 쓰고 있네. 이런 양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양놈인지 그놈이 검은 머리인지 모르죠, 그죠? 주식장은 신용을 개인들이 신용 사면 안 되죠. 신용 사면 안 돼요. 개인 신용이 지금 1,500억, 1,6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등 나와도 반등 나온 반등이 제대로 없습니다. 신용 매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삼성전자는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축소하셔야 됩니다. 왜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신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현대차도 그 전에 그 들어올 때 신용이 많이 막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기아차도 처음에 떨어질 때 신용이 막 들어왔어요, 여기. 막 들어오더라고, 여기. 여기 막 신용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등 나왔죠? 예.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아차 신용이 옛날에 1,000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아주 많이 빠졌지, 그죠?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 경제가 뭐 어떻게 잘못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수출국인데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서 외래 수출주들은 이제 또 호재를 만난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아차를 보더라도 시장이 리먼 사태 아니에요. 아주 험악하게 투매가 나올 때가 거기서 바닥이 나오고 주도주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빨리는 안 가서 그렇지 지나 보면 첫 번째 쥐게 얻어맞는 자리 이언저리에서 바닥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오게 한 3개월 이게 들랑달랑하면 징그럽지. 썩을 놈들, 드는 놈들 막 이러면서 그냥. 뉴스는 또 얼마나 더러운 뉴스가 맨날 나오냐. 뉴스 보면 끔찍하잖아, 요새. 오금을 못 펴. 예.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도 지수가 어땠어요? 지난 6월에 보면, 지난 6월 보자고. 지난 6월. 지수가 여기가, 지난 6월이 여기잖아, 이거. 2012년 6, 여기. 작년에도 5, 6월 달에 이게 막 와장창 빠져가지고 다 뒤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주도주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서요. 지수는 더 빠졌죠. 지수는 계속 덜랑달랑 덜랑달랑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때 저 들어갔던 그 종근당 같은 게 2006년부터 6월부터 그냥 계속 올라갔죠. 지수는 여기서도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지수 때문에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근당 그냥 일어서서 쭉 갔어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이 바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쭉 가는 놈은 그냥 타면 돼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지수가 그 6월에 폭락했을 때그 자리 신저가 요새는 말이에요. 기법이 없어. 그리고 이놈의 새끼들이 기법이 없어요. 옛날 뭐. 옛날에는 저점이 높아, 저점을 깨지 말아야 돼. 엘리어트 전저점 신저가는 사지 마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엘리어트 바닥은 바닥이 높은 바닥이 나와야 되고 높은 바닥.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면 사야 돼. 요새 눌림목도 없어지라고. 신저가에서 그냥 쭉 가면서. 차트대로 안 만들어주지. 이러잖아요. 차트 배운 거 무용지물이다, 이놈아. 부자빠가 얘기 안 했어. 차트는 배우고 잊으라고. 자, 쓰세요, 다시. 차트는 배우고 잊어라. 차트 가지고 어쩌고 미주알 고주를 하는 놈 있으면은 믿지 마. 그거 다 뻥이야. 차트로 너 주도주 잡아봤냐? 이러면서. 차트는요. 다 그동안 배운 게다 사기예요. 그래서 딴거 없어요. 여러분 벽에 붙이세요. 응? 탁. 뻥이야. 그지? 미디어 블랙스도 아빠가 여기서 다 우리가 담아준 거예요. 예. 별로 탐탁지도 않은 자리에 어려서 미디어 블랙스 노래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도 사고. 미디어 블랙스, 미디어 블랙스.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차트가 어디 있어요, 이게 차트가. 여기 차트가 모양이 나왔어요? 엘리오트 파동에 보면 이게요. 파동 2가 이걸 3분의 2가 3판은 이게 1.6이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조정이 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조정 보세요. 이 조정이 지랄하고. 여기 내려오면 돼요. 상승폭에 제자리까지 내려오면 엘리오트 파동으로 보면 차트 깨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죠. 차트가 안 맞는 거예요. 차트는 배우고 잊어라. 응?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예, 좋은 종목을 잡으면 돼요, 좋은 종목. GS홈쇼핑도 지난 6월 달 바닥 잡고 장폰에서
그냥 턴에서 올라가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폭 나간다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신저가에서 가잖아요, 신저가. 이거 깨고.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종목들, 신저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가치주들. 가치주들 이제 출발하는 거.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주가가 10,000원, 11,000원대인데 배당이 1,000원이야. 그러면 지금 1년에 1,000원 받으면 거의 한 9%, 10% 배당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배당입니까? 예? 몇 프로 배당이에요? 20% 배당이잖아요. 그 착한 마음을 먹으면 그런 걸 사. CJ 재단 같은 우선주가 말이에요. 여기선 개도 안 물었어. 이거 다 우리가 사둔 자리예요. 개도 안 물어가던 자리라고 이거. 배당 받겠다고 배당 받는 이게 나오잖아요. 착한 마음을 먹으니까. CJ 본주는 뒤로 빠꾸 하는데 우선주는 가요. 자, 무슨 얘기냐? 가치주가 가는 장이다 이게. 가치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치주가 1,000대를 받았잖아요. 저기 거시기애들 거시기애들이 너무 그냥 그 작전주를 많이 해가지고 우량주에서도 가치주들이 1,000대를 받았는데 잘 보면은 장폭 나갈 때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존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종목들을 보면 장폭락 자리에서 볼까요? 솔본 같은 것도 장이 나쁠 때만 바닥이 투매가 나온다니까요. 작년 9월 20일날 지수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여기가 보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아주 나쁜 때고, 작년 6월 폭락 나오고, 작년 12월에 코스닥 대폭락했죠. 근데 지나 보니까 어때요? 이런 자리 다 존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때고, 설령 지금 장 조정 자리가 이 자리다 하더라도 가치주가 많이 빠졌으면 여러분, 이런 데 사가지고 이거 좀 조정받으면 안 되겠니? 여기서 여기 가격대가, 지금 산 가격대에서 여러분이 2,700원이 6,000원 가면 일단 무조건 따블이잖아요. 1년 또 기다려서 따블 먹으면 되잖아요. 1년에 따블 먹지 말고 30%만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 사야 돼요? 시장이 아주 어려울 때 사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시장이 나쁠 때에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와요. 예. 시장이 좋을 때죠. 그리고 안랩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종합지수가 이게 첫 번째 흐드러진 자리가 2011년 8월 9일이에요. 예, 여기 날짜. 8월 8일, 9일 날이 여기 대폭락이라고요. 찍어볼까요? 예. 이날이 8월 8일이에요. 이날이 8월 9일이래요. 아이고, 환율도 급등나고 난리 지랄 쳤죠. 부르스 쳤죠. 그때 환율이 이게 좀 움직였을 거예요. 이때도. 한번 볼까요? 환율 움직였나? 얼마나? 예. 야, 그때도 환율이 여기 보면 여기 이날이겠죠, 그죠? 2009, 아니, 환율이 추입이 여기구나, 여기. 여기 8월 8일이고, 두 번째, 9월 26일 날, 두 번째 올라갈 때가 이거예요. 이번에도 환율 반등이 두 번째예요, 이게. 지난 4월에 지랄하더니 눌림목 나오고 다시 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8월 반등, 9월 반등. 이번엔 4월 조정, 6월 조정. 그죠? 예.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 8월 9일 하고 여기가 서킷 브레이크 걸린 거 알죠? 이날. 이날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죠. 그죠? 웽 하고 이게 서킷 브레이크 걸린 두 날. 야,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그날 종합지수가 몇 프로 빠졌나 볼까요? 3% 빠졌어요. 아우, 3%면 이게 몇 프로냐 이게. 에? 얼마 빠진 거야 이게. 3%면 그때 이게 하루 빠졌다면요. 50포인트 빠졌잖아, 이게. 이날 3.4% 빠졌어, 이날. 징한 놈이야, 이날. 이날도 많이 빠졌지, 9월 25일. 이날 많이 안 빠졌네, 1.7%. 이날 많이 빠졌고, 이날. 이날도 2.8%. 어때는 그냥, 꽉 쏟았다고 하면 3%요, 그냥. 근데 지나보니까 겁만 줬지, 개새끼들. 별거 아니죠? 예.
겁만 줬지 별거 아니라고요. 와! 와! 어느 정도 빠지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잘 봐줘요. 8월 9일하고 8월 9일 날 잘 봐주란 말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지수가 이제 조정을 처음 들어가는데 그날 8월 9일 날이네. 이 종목을 보면은 예. 이 날이 무슨 날인가 보라고요. 이 날이. 이 날이 2011년 8월 9일이죠. 8월 9일에요. 자, 8월 9일. 9일 8월 8일. 8월 9일 장이 개폭락 나왔어요. 그지만 거기서 뭐예요? 그 조정하고 가는 종목은 그 조정날이 바닥이었죠. 그리고 이게 대박 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9월 26일 날, 요게 이제 예, 내가 문자 날리는 날인데 9월 26일 날도 우리가 샀던 날이죠. 요날. 이날도 지수 무지하게 빠졌어요. 아주 죽었었어요. 예, 근데 봐요. 거기 3만원에서부터 어떻게 얼마 가서 10만원까지 단숨에 갔죠. 응? 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러니까 요런 날을 여러분 장이 어려운 날 센 놈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왜 잡은 놈이니까, 그지? 예. 지나간 차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대놓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 뭐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저 사람 신상 조사하세요. 우리 변호사가 사가지고 저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은 소리 처음이니까 당신은 당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저 아니야. 지금 내 강의를 오래 들었지만 저런 소리 들은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문자가 있잖아요. VIP 추천주 문자 쓴 게 있으니까 그 내가 설명하는 것은 장이 폭락하는 날 반드시 이런 종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사서 계좌까지 우리가 공개를 했던 거죠. 그죠? 예.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 폭락하는 날, 장이 가장 어제같이, 쓰나미 나오고 하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은 뭔가 강한 종목을 잡으려고요. 단타하는 분들은 특히, 장이 아주 힘든 날이 바로, 급등주가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단타한다고 하면서 장 폭락하는 날 아주 HTS도 안 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가 어서 켜요. 한참 올라간 다음에 컴퓨터 켜고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단타하려고 그러면 강인한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장 폭락하는 날 컴퓨터를 일찍 켜고 나와서 뭘 살까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급등주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내가 얘기하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게 지나봤더니 지수가 조정하고 있는데 급등주는 거기서 반대로 가고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지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수와 따로 가는 놈은 항상 존재한다.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보면 지수가 빠지면 예. GS홈쇼핑이 빠졌네. 안 빠지잖아요. 그죠? 예.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무료로 드렸던 종목이죠. 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예. 물론 장이 이렇게 힘드니까 뭐 약한 것들은 좀 빠지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 매매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늘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 3% 잡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하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단타 매매는 별로 안 합니다. 예, 장기 매매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주주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량주잖아요. 잘못 사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주주를 하면요, 오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주할 주식인가 아닌가. 그래서 고통스럽죠, 이게. 근데 이 고통이 없이는 여러분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이걸 여기 사서 여기다 팔아 다 죽고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미운 거야. 전문가가 추천하면 매일 이렇게 맨날 안 빠지고만 앞으로만 가야 돼. 앞으로, 그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죠? 주가는 가다 보면 이격 나면 들어오고 또 실망시키고. 그죠? 이걸 여러분, 고통을 누가 먹여? 자, 호텔신라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만, 호텔신라 볼까요? 네. 이게 그냥 안 가더니, 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다욕 나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비중과 소신의식 샀으면 잘 참아야 돼. 이걸 견뎌야 돼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못 참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실어서 단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깡통 납니다. 단타하신 분들은요, 단타하고 특히, 첫째로 이번 장이 오면 첫 번째로 깡통 나는 사람들 제 1번이 뭡니까? 신용 쓰는 사람들이에요. 신용이나 스탑을 쓰는 사람이 첫 번째로 깡통 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늘 강의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내가 주식을 연구해 봤던데 주식에서 깨달음이 오는 첫 번째 단계는 남의 돈을 안 쓰는 거다. 신용을 안 쓰고 될 때, 신용을 안 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탐욕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죠? 욕심을 이기는 욕심, 탐욕을 이기는 단계. 이게 이 단계가 득도의 단계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식에서 백날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골라도 신용을 하고 탐욕이 있는 한 제시리 뽑아. 제시리버보다 더 종목 잘 고르는 놈이 세상에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래도 제시리버는 끝내는 파산했잖아요. 한두 번 파산한 가지고 여러 번 파산했죠. 여러 번, 결국 신용을 쓰면 여러 번 파산한다는 걸 제시리버가 증명을 해 보였어요. 자, 요말 이해가면 1번. 제시리버 책 읽고 그 말이 이해간다 1번. 여러분, 제시리버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제시리버나 워런 버핏 같은 부자가 되라 소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자는 뭘까요? 동네 부자죠. 네. 바로 여러분이 편안한 부자, 행복한 부자, 선한 부자는 동네 부자예요. 일단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동네 부자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신용 안 써도 되거든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릇이 이렇게 조종하면 깨갱이고, 항복하면서도 말이에요. 아니, 신용을 쓰게 되면요, 언제 죽어도 깡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네가 주식을 입문하면 두번 정도 파산해야 될 것이다. 그 파산이 뭔냐면, 두번 파산이 뭐냐면, 두번 파산에서 뭘 알게 되냐면요, 두번 파산에서 깨달을 놈이 굉장히 이놈은 빨리 깨달을 놈이야. 이놈은 아주 천재야. 두번 만에 깨달으려 놓으면 이놈은 천재고, 대충 대번, 저도 다섯 번 파산했어요. 다섯 번 정도, 10번 파산해고도 못 알아듣는 놈들 많아요. 공감한다, 1번. 공감한다, 1번. 10번 파산한다, 뭐, 깡통 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아직, 그 인간 아직도 뭐, 탐욕이 남아있는 거지, 뭐. 이쁘면 질르고, 테리용 몇번 쳤어요? 대리형은 깡통 몇번 찼어요? 깡통 첫 번째 차면요, 아, 두 번. 첫 번째 차면요, 그때 전문가 욕 되게 합니다. 전부 전문가 탓입니다. 예, 그 개새끼 때문에 내가 깡통 났어. 그 새끼 추천주로. 예. 근데 저가 시키는 대로
좋은 종목을 잘 분산하면 절대 깡통 안 납니다. 설령 못 파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장기로만 보유하면 다 부자 됩니다. 팔지 말아보세요. 좋은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요. 예.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우선 인간이 돼야 됩니다. 뻔히 보이는 것도 참을 수 있다면 득도한 거죠. 뻔히 보여요. 이거 신용 길리면 이번에 많이 좀 먹겠다 보입니다. 그죠? 많이 먹을 것 같은 눈에 보일 때 있죠. 그죠? 보일 때 있어요, 없어? 있다, 1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 치지 말고 몰빵 참고 그지? 또 신용 참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걸 실천하는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득도야, 득도. 시장에는 득도가 되어야 돈을 퍼가는 거야. 그지? 동심이나 CJ도 원칙대로 비중을 잘 지켰으면 그냥 추주하세요. 그냥 수주하세요. 다 올라옵니다. 예. 더군다나 요새 CJ 회장까지 불려다가니까 CJ가 아주 특히 좀 공포스럽죠. 지나 보세요. 예. 비중을 잘 나눠야 돼. 거기다 몰빵친 사람들은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득도한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부자아빠의 주식학교에서 명예전당 회원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계좌로 나중에 보여주죠. 그죠? 계좌를 나중에 보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조정이 오거든요. 한 3년 보관하면.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 지금 컴퓨터에서 몰래 할 수 있는 게 뭐죠? 신용을 몰래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좌로 보여주고 깡통 안 났다는 건 뭐냐면 실천했다는 거잖아요. 득도했다는 건 뭐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부자 아빠한테 나쁜 놈 죽일 놈 욕 안 한다고요. 남이 핑계 안 됩니다. 다 남이 핑계 배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사람들이에요. 깡통 앞으로 더 놔야 돼요.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주식 사라고 합니까? 사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주식 강의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주식 사라고 합니까? 사지 말라고 합니까? 주식 살라고 사지 말라고 한 말라고 하고 주식을 사더라도 아주 소량만 잃어버릴 만큼만 해봐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책 먼저 사라고 하면 사기꾼이야? 주식을 신용으로 사라고 그러면 안 사기꾼이고? 나도 이제부터 좋은 말 들으려면 신용으로 사라, 몰빵 쳐라. 저건 내가 뭐 잘하는 종목인데. 그런 강의나 할까? 그런 강의? 응? 여러분에게 제가 주식을 접하면 너무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팁이 너희들 두 번 파산한다. 두 번 파산하니 까불지 마라. 늘 말해. 그리고 내가 30년 선배 아니냐. 어린 것들, 이제 온 것들. 주식 나이 이제 한 살, 두 살 먹은 것들 다 어린 것들이요. 천지를 모르는 물가에 나와가지고 지가 막 질러 돈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 그런 것 같잖아요. 주식 나이 어린 것들 보면 돈만 있으면 질러요 안 질러요? 어제 오늘 같은 날 주식 사요 안 사요? 어린 것들 못 삽니다. 아빠 방으로 뛰어가죠.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 자 남대문 시장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장사는 맞죠. 주식을 사서 파는 것. 그런데 어린 것들이 들어와서 남대문 시장 가서 지가 도매상이라고 뿍뿍 우겨도 저는 앞전 소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퍼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조정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선 그 공포와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공포와 맞서면 주식을 사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공포와 맞서 주식 좀 샀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뭡니까? 자, 그 아까 내가 안내를 보여주고, 이 호텔 신라도 여기서 산 거예요, 이거. 호텔 신라도 제가 이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들아, 호텔 신라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더 빠지더라도 우린 여기 사자. 응? 이거 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사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이게 뒤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저하자. 그거요. 그럼 이 모습이 말해. 주주하려고 마음먹으면 돼요. 더 빠져도 걱정 안 해요. 회사가 건전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장이 빠진다고 지금 슬픈 건 뭐냐면 맞추고 단기 매매해서 먹고 튀고 또 바닷가서 또 사서 먹고 튀고 먹고 튀려고 하는데 자꾸 틀리잖아. 그리고 보일 때는 또 질르잖아요. 주식에서 고수가 되는 것은 바로 득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면 시장의 돈은 자연적으로 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좋은 주님을 믿어라. 그 대신 나는 그냥은 안 간다. 경제가 나쁘면 밑으로도 내려갔다 가고, 올라갔다 가고, 경제가 나쁘고 뉴스가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보다는 그때 네가 책임을 져라. 값은 쌀 것이다. 그죠? 요새 박앤세일에서요. 올여름에 박앤세일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에스코 같은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게 언제 샀냐면 이 여름에 샀잖아요. 그 2011년 폭락할 때 에스코를 우리가 샀던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산 건데 에스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분석해 보면 거기서 왜 사게 됐는지 참 재밌잖아요. 2011년, 12년 그때가 자산 가치가 이게 9만 2천 원 했어요. 주가가요, 얼마였냐면요. 주가가, 예, 2만 4천 원, 2만 5천 원 샀어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주당, EPS가 4,500원 나왔어요. 여러분, 퍼가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이 얼마 줬냐면요. 배당이 약 1200원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해요. 5%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네? 예. 그래서 이걸 산 거요. 예.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 샀더니, 배당 주고, 이것도 이렇게 많이, 두번 배당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예. 바로 이런 가치주. 여러분이 가치주를 장 나쁠 때, 여기 장이 나빠서 11년 나쁘고, 작년 6월 달에도 나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아이, 투자의 기술님. 지금 이게 2만 5천 원에 샀는데 지금 3만 6천 원이잖아요. 지금 싸요? 여기 있는 거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 아까 내가 답다 줬잖아요. 지금 만 원인데 천원 배당도 있고, 만 5천 원짜리가 천원 배당 주는 놈도 있고, 4천 원인데 뭐 200원 배당 주는 놈도 태반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들어야 돼. 200원 배당이라는 것은, 4천 원에 200원 배당이라는 것은, 6개월 만에 200원 받았기 때문에 10%의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다. 그리고 왜 이런 가치주를 사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증권시장이 더 선진화되면요, 가치주들이 이렇게 가치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배당해야 돼요, 배당. 그래서 그때가 오면 그냥 우다다다다닥 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가치주가 언젠가 한방 해줄 때가 있다면 한 방. 그한 방을 먹으러 가야지, 한 방.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야, 가치주를 샀는데 가치가 비싸지면 어떻게 해요? 자, 2만 5천 원짜리, 9만 원짜리를 2만 5천에 샀더니 이게 5만 원 갔다, 10만 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주 팔아야지. 저 밑에 있는 것도 많은데, 그지?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치주를 계속 찾아보는 거지. 그죠? 예, 그거요. 예. 뭐 우선주 같은 펀드도 들어놨더니 참 우선주 펀드 드는 것만큼 정말 그 답답한 새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유 진짜 답답한 놈 중에서 진짜 답답한 놈이 우선주 펀드 드는 놈이야. 2년 동안에 맨날 적자만 나다가 요번에 우선주 반등 나올 때 우선주 펀드가 30% 수익 났어요. 여러분 2년 동안 30% 수익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지금 우선주 펀드 들지 마.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선주 펀드가 올라와서 지금 우선주 싸지 않다.
삼성전자 100만 원 찍고 어떻게 됐어요? 우선주 펀드가 대박 났어요. 그렇지만 우선주 펀드 이제 아니에요. 내가 우선주 수익 났다. 모든 펀드가 수익이 났다는 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수익 났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야 되는 종목은 지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아주 딱 아까 그랬잖아요. 찌글찌글 할머니가 나중에 멋진 애인이 되고 지금 미인같이 예쁘고 통통하고 가슴 어동통통하고 방댕이도 통통한 예쁜 새댁같은 애인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적어놔요. 지금 사랑스러운 미인이 한참 있으면 쪼글쪼글 할머니가 될 것이다. 아,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촌떼이 같은 처녀를 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지난주에도 뭐 숙제를 냈는데 뭔 숙제를 했죠? 자,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가죠. 예.